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광준님 어젯밤 좀 설쳤어요. 아 미안, 우리 꼬마 아가씨나 도련님 때문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깜짝 놀라지 말아요. 나 오늘 롤모델 만나기로 했거든. 만날 사람은 꼭 만난다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설레고 떨리고 이런 기분 당신 이후론 처음인데. 에? 잘해보라고 응원 좀 해줄래요? 숨을 듣고 왔어요. 매일 여의도에서 커피 내리면서 나 사칭하는 사람 있다고. 생긴 게 아이들 같아서 얼굴은 나랑 격이 좀 맞는데 아직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리 꼬마 아가씨들 사랑하는 법 좀 알려주려고. 아직 커피 쿠폰 뿌리는 것밖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확 바꿔놓고 갈게요. 오리지널 준이가 주는 스페셜 커피 한잔 할래요?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아, 이기광의 가요광장에서 커피 쿠폰 뿌리는 광준이에게 드디어 찾아올 사람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왔어요. 왔어. 찐 준이, 광준이의 롤모델이자 마음속 스승 최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카페 사장 오빠 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 우리 기강씨 나 너무 좋아해. 아니 벌써 아까 눈빛을 봤는데 눈빛에 사랑이 가득해서 깜짝 놀랐잖아. 근데 어떻게 준이를 그렇게 잘 따라했어요? 잘 모르겠어. 감미로워 소리가 어쩜 이거 좋아. 확실히 오리지널은 따라갈 수가 없다. 저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아 맞아요. 진짜 진짜 오늘 또 봄처럼 또 핑크색 셔츠에다가 머리에 또 예쁜 꽃을 또 달고 오셨어요. 맞아요. 네. 준이가 이 사랑스러운 공간에 오기 전에 준이를 사랑해주는 또 팬분께서 또 이거를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이쁘게 나오려고 잠깐 써봤어.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괜찮아요? 밖에 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셨고. 안녕. 고마워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뽀뽀를 날려주시고 계십니다. 막 날려야 돼. 뽀뽀는 아끼지 말아요. 뽀뽀 아끼는 손에. 알겠습니다. 자, 이기광의 가요공장 식구들과는 일단 초면인데 가광 식구들에게 또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가요광장 우리 식구 여러분들. 네. 준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공간에 기광씨와 함께하게 됐어요. 네. 우리 가요광장 식구 여러분들과 오늘 재미난 시간 즐겨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카페 영업시간은 아닌지요? 영업시간에 모신 게 아닌가 싶어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최준 씨 커피 못 마시는 사람이 많을까 봐 좀 제가 죄송스러워서 일단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준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준이네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원이 제한될 수 있지만 네네. 이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곳, 사랑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곳, 이런 공간이 준이한테는 조금 더 잘 맞다?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죠. 나 이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이거 따라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런 소리인가요? 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요. 잘하고 있어. 그래요? 잘했어. 칭찬해. 약간 목을 약간 턱을 땡기고 내는 건가요, 소리를? 그냥 여기 공명... 이 위쪽으로 이렇게 때려줘요. 잘하고 있어. 네. 실시간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서님이 아 설렌다 해주시고요. 8086님 오빠 오빠 준옵 드디어 내 마음 훔치러 오셨나요? 내 심장 오그라들게 만들어줄 한마디 해주세요 해주십니다. 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쁘다. 자, 그리고 박혜준님. 바리스타가 꿈이라 최준씨한테 커피 배우러 가고 싶어요 하시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 혜주씨에게? 물론 알려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배우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저는. 만약에 마음 먹고 있으면은, 다음에 준이 가기로 와요. 준이가 알려줄게. 스윗하다. 자, 9177님. 최준님은 연애 나이 몇 살 차이 정도까지 허락 가능하신가요? 바보. 연애 나이가 왜 필요해, 바보야.
마음만 맞고 필이 통하면 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있다. 그럼요. 진짜 너무 멋있는 마인드다. 그리고 윤정현님, 최준님 머리에 플라우리스인가요? 화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방금 네, 내려주시긴 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였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아 맞아요. 플라우리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26님, 최준으로 이행시 지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바리스타,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준비된 오빠. 이기광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또 꺾은 거죠. 전문용어로 한번 꺾어주신 분이에요.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예. 뒤에 이기광 오빠 사랑해요. 잘했어요. 칭찬해. 너무 센스 있다. 네. 오케이 그 센스 대단해. 그러니까요. 팬분들도 이렇게 센스가 있으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배나영님, 기광이 빨리 썸구리 껴요. 최준 오빠야한테 반하기 전에. 진짜로 저는 원래 항상 이렇게 보는 라디오 할 때 진행을 할 때 안경을 쓰는데 오늘은 제가 잘못 선택을 했네요. 선글라스를 확실히 끼고 왔었어야 되는데. 준이한테 반할 수 있으니까. 진짜로. 그거 사실은 조심은 해야 돼. 나도 그게 매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굉장히 걱정되고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도 그게 감당할 수 없거든. 막 사람을 약간 홀린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최준 홀리기라고들 하나? 약간 블랙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빠지면 못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야. 그게 나도 참. 진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준희 씨 너무 매력적이에요. 기강 씨 귀여워. 더워. 더워. 막 가슴을 막 이렇게 막 웅크릴 정도로 너무 좋잖아. 예.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경준님, 최준님, 심표 머리 손질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여쭤봐 주시네요. 아마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근데 준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손질하지 않아요. 그래요? 준이는 매일같이 아침 루틴 중에 하나, 샵에 가서 심표 머리 받기. 직접 샵에서 만져주세요. 그런 거 치고 오늘 되게 혼자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그래요? 그게 아니고 저기 나 오늘 오면서 여기 오면서 땀이 좀 나가. 좀 더웠구나. 지금 준이가 여기 이곳에 굉장히 따뜻한 어떤 사랑의 열기 때문에 지금 땀이 나는 거야. 맞아. 지금 바보야 또. 무슨 샵에서 받은 거야. 밖에서 팬분들도 또 이렇게 많이 또 바라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둥이들. 네, 우리 또 가요광장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또 애정 어리게 또 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 따뜻한 온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최준님이 좀 더우시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 그냥 온갖 사랑이 가득한 거야. 열기 열정 미쳐 사랑이 가득. 그리고 박예람님, 오늘 진짜 피글렛 닮았어요. 이렇게 확실히 또 핑크색 또 셔츠를 입고 계셔서 그런가.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으시네요, 최준님. 모르겠어요. 아마도 피글렛 굉장히 귀여움의 상징이죠. 네네. 그 귀엽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아주 센스 있게 예술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피글렛 닮았다 이런 얘기. 뭐 피글렛 닮았다 그런 그러니까 뭐 많이 듣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툭툭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저를 너무 귀여워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피글렛 말고 또 다른 닮은 꼴 들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없어. only one piglet. 오케이. 사실 등이 굉장히 많은데 부끄러워서. 본인 그러니까 힘으로 얘기해 좀. 그러니까 뭐 피글렛뿐만 아니라 준이를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좀 예를 들자면. 애플 힙쟁이. 애플 힙쟁이. 준이 엉덩이가 애플 힙이라서. 알죠. 체리 립쟁이. 그러니까 체리 립. 입술이 굉장히 체리 같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해줘. 원래 되게 그런 앵두 같은 입술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나는 뭘 안 발라도 그렇더라고. 진짜. 색상이 그렇게 나. 천연발색. 천연발색이라고 하죠. 진짜. 이 마스크만 아니면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나 진짜 내가 벗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짝만 벗을까요? 살짝 돼. 우와. 어때요? 우와 진짜로? 이게 진짜. 본인 입술이세요? 맞아요. 뭐를 바른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너무 갖고 싶다. 저 입술색. 입술색 갖고 싶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 저기 할아버지 시골에 갔는데 그 어떤 할머니분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제 입술을 딸라 그러더라고. 체린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헷갈려 하셔요.
체리인 줄 알고. 체리인 줄 알고. 산에서 피어난 약간 산딸기 같은 정말 맞아. 정말 너무 예쁜 색깔이세요. 맞아. 근데 그런 일이 흔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께서도 제 엉덩이 사과인 줄 알고 딸라 그러고 애플립이다 뭐 이런 얘기. 진짜 얘기를. 대박이다. 정말로 많이 했어. 우리 최준 씨는 정말 매력이 많은 사람이네요. 그런가요? 너무 부러운 점이 많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요. 기광 씨도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부끄럽지. 그리고 2499님 고3 자습 시간에 몰래 듣고 있는데 너무 웃겨서 쌤한테 들킬 것 같아요. 크크크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조심조심 몰래 들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쉬엄쉬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봄꽃 좋아요님이 최준님 오늘 제 생일인데 세상 느끼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생일 축하 메시지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노래를 살짝 불러드릴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봄꽃 좋아. 생일 축하합니다. 와 진짜 최고의 생일 축하 노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행복해야 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안선영님이 준이는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네요. 사실은 준이는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 딱 정해놓진 않아요. 네. 그 첫 느낌에 딱 느낌이 오는 사람, 필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이 왔을 때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대시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편이죠. 되게 적극적인 남자로 바뀌는구나. 그렇죠. 멋있다. 그리고 유나님 준이님 바보야 이거 한번 해달라고. 바보야. 바보야. 와 성량 되게 좋다. 괜찮죠. 진짜 확실히 노래를 진짜 즐겨하시고 또 잘하시는 분의 티가 확 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훈련 아니라 선천적인 거. 타고나신 거. 타고난 거.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타고나신 게 도대체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애플힙, 앵두 입술, 그리고 성량. 그렇지. 그리고 또 뭘 타고 나신 거예요? 뭐, 나 보면 뭐가 또 어디가 또 돋보여요? 기강 씨가 봤을 때 솔직하게 진짜로 근육. 그러니까 난 사실 이런 거 진짜 나 일부러 나 더운데 이거 긴 거 입어. 왠 줄 알아요? 와 이거 보이죠? 와 저 와 이거 보이죠? 와 전완근이 이게 진짜 근육. 근데 왜 이렇게 바들바들 떠세요? 이렇게 바들바들 떠세요? 안 떠는 거요?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나 이건 숨기는 거야 일부러. 와 진짜로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이 빠져. 매력이 많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운동을 예전에 좀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준이는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태권도부터 격투에 관련된 운동. 여러 가지를 많이. 그래서 진짜 몸이 다부지시구나. 그렇죠. 어깨가 좀 많이 넓은 편이죠. 투기 종목을 또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또 내 한 여자를 지킬 수 있을 뭐 요 정도의 느낌은 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인 거야. 저게 기강 씨가 뭘 안다라는 거야. 내 여자 지키기 위해 몸 관리하잖아. 진짜로. 너무 멋있다. 우리 기강 씨도 운동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뭐 같이 운동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운동하는데 한번 끼고 싶어요. 오케이 컬. 정말 최준님의 그 매력에 끼고 싶다. 네. 기강 씨가 점점 나랑 뭔가 이런 비슷한 톤과 어떤 그 매너가 약간, 맞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톤의 매너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좀 약간 배우고 있어요. 나 기강 씨한테 빠질 것 같아. 약간 최준 씨한테 저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은서님이 최준님 기억 잃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해띠 보자마자 기억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 기억이 자꾸 사라지려고 하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도 오늘은 기억을 잘 안 잃어버려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쪽 네. 그러니까 여기 다른 쪽도 이렇게 막 보는 거야. 막 모니터 보고 일부러 계속 보면 안 되니까. 막 계속 보고. 혹시 광며들까봐? 광며들까봐.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난 기광 씨가 이렇게 광며들게 할 줄 몰랐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분위기 이어서 저희는 또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 합니다.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이 준며드는 시간 최준 씨 노래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최준의 그러니까 저희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기광의 가요광장 3부 커피 한잔 할래요 특집 최준과 커피 한잔 할래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준, 그러니까 듣고 왔는데 아 정말 최준 씨는 갓준 씨입니다. 진짜 못하시는 게 없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 아 노래까지 이렇게 또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목하고는 맞지. 그 대답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 저는 이 문자가 너무 재밌네요. 이현정님. 최준 오빠는 노래 부르고 나면 목이 아니라 코가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요? 목이 아프세요? 뭐 코가 아프세요? 좀 아프신 데는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준이는 아무 데도 안 아파. 그래요? 너무나 건강해. 아 계속 부르고 싶은 노래. 약간 성대가 또 튼튼하시고 성대마저도 되게 단련이 잘 돼 있으시구나. 뭐 그것도 선천적 성대죠. 아, 그러니까 진짜. 소리가 이렇게 잘 나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아, 참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제작진분들이 너무 재미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토크가 너무 재밌고 지금 문자가 계속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조금 문자에 대해서 좀 답을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김동영님이 노래 듣고 진짜 놀라셨나 봐요. 노래 발매도 하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한승혜님이 진짜 본인 곡이신 건가요?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고. 네, 맞아요. 이게 우리 정승환 씨가 직접 곡을 만드신 거고. 아, 진짜? 함께 동시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승환 씨 똑같은 버전의 승환 씨 버전, 최준의 버전. 와, 대박이다. 정말 용호상박 어떤 피튀기는 대결. 아, 영과 호랑이의 싸움이군요. 그런 느낌이었어, 진짜로. 약간, 그러니까 가사까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가사까지 똑같아요. 부른 사람의 창법과 그것만 다른 거죠. 그렇죠. 느낌만 다른 거지. 해석, 해석, 분석 그런 것만 좀 달라. 와, 이거는 약간 두 가지를 동시에 약간 들어보면서 비교하면서 이거는 이런 매력이 있네. 요거는 또 이런 매력이 있네 하면서 들으면 더 재밌겠네요. 아주 정확한 거고요.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두 개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준이의 상탈 노출. 그거는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었고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그 부분이 굉장히 시청률이 많이 높았다 뭐 그런 소문이 있죠. 와 상탈 이거 너무 궁금한데요. 이거 아무나에서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노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는 꼭 필요한 신이었어. 아, 그래요? 내 분석상으로는 거기서 샤워에 물을 맞으면서 벽에 어떤 그 나의 슬픔을 표현하는 게 그게 맞았어. 그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나요? 뭐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데였어요. 아, 데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샤워물이 바로 딱 이렇게 몸에 닿는 순간 증발해서 올라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요. 그 정도로 뜨거웠다. 아, 그 정도로 뜨거웠다. 기광 씨 표현력이 대단하다. 확실히 예술가라는 거야, 이런 게. 진짜로. 물이 닿자마자 증발을 해버려. 미쳐, 미쳐. 감사합니다. 서로 광며들고 준며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혜준 님이 죄송해요. 잠시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약간 뭐랄까요. 너무 즐거워서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해서 배꼽 빠져가지고 이제 배꼽을 좀 찾으러 나갔다 온다는 뭐 그런 얘기일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이게 너무 좋아서 막 흥분하면은 막 너무 가슴 막 두근두근 떨리고 이게 진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좀 잠깐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진정하고 맞아요. 다시 또 심장이 뛰는 정신을 좀 차리고 정신 차려. 릴렉스, 릴렉스. 괜찮아요, 혜주 씨. 괜찮아. 아프지 마. 혼나. 와 이렇게 또 멘트까지 해주십니다. 그리고 3749님 준이 벗지마 숨겨 순두부 이렇게 순두부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순두부. 왜 순두부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난 알겠어. 왜죠? 순두부가 정말 하얗죠. 왜? 지금 방금 누가 영상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 영상. 영상이 올라왔나요? 보시 그 캡처분. 잠깐만. 여기 너무 뜨거워져. 여기 에어컨 다 아무 소용 없어져. 핑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순두부 같다라는 게 뭐냐면 순두부가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이의 어떤 뽀얀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 결에 대해서. 이 순두부 토크 너무 흥미진진한데요. 저희는 이 분위기 이어서 저희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의 가요광장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커피 한잔 할래요 특집 최준과 커피 한잔 할래요 진행하고 있는데요. 7948님이 두 분 듀엣 보고 싶은데 듀엣 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십니다. 네. 준이한테는 너무 영광이죠. 기광 씨와 입 맞춘다? 상상만 해도 진짜
너무나 재밌을 것 같고 짜릿한 일 아니에요? 광준이랑 한번 입 맞춰볼래요? 오케이 콜.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뭐 약간 노래를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곡이죠? 일단은 네. 제가 우리 광준 씨와 네. 함께 좀 해보려고 네. Fiction 노래를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아 진짜요? 후렴구인데 모르겠어. 준이가 잘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Fiction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뭐 혹시 뭐 우리 기광 씨가 네. Fiction 정도는 과연 그럼요. 그럼요. 취임새 정도는 마스크 살짝 빼야 돼. 와 저 앵두 같은 입술 네. 와 보면서 한번 감상하면서 저도 한번 취임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전주가 이렇게 날 또 잊지 못하고 가슴 속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 쓰고 있어 널 붙잡을게 Fiction 잊지 않을게 Fiction 끝나지 않은 너와 나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도 in Fiction 여기까지 와, 최준 씨와 이렇게, 이 픽션, 이렇게 듀엣을 한번 해보다니, 와, 영광스럽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노래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네. 가성과 진성. 네. 그것을 넘나드는 어떤 그 느낌? 아, 그러니까요. 준이는 그걸 최대한 좀 노력을 해봤어요. 정말? 이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시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표현 잘했나? 나는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 픽션이잖아요. 네. 난 노래 부르면서 벌써 머릿속으로 소설 몇 편 썼어. 나는 그걸 표현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이 음악을 약간 뭐랄까요? 이 성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가사에 이렇게 들어가서 빠져 있는 거야. 그냥 빠져서 그냥 나는 표현을 했을 뿐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소설 쓰는 거야. 이렇게 나도 벌써 두 편 썼어. 소설. 바로 써 나는. 너무 웃긴다. 아니, 박주희 님이 얼굴로 불러오라고. 근데 이게 진짜 얼굴로도 약간 표현을 하는 거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 안에 몸에 약간 장착되어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노래 부를 때 얼굴뿐만 아니라 난 온 몸을 다 써요. 네. 그게 난 노래 부를 때 맞다고 보거든요. 난 발가락까지 막 움직여. 이 노래 부를 때는 오로지 노래에만 혼신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완전 아티스트. 뭐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 리스펙 진짜. 아티스트. 김채연 잘하는데 이 노래랑 잘 맞나봐 우리 준이 이렇게 해주시고 김채연 준이 줘라 픽션 그리고 양경민님 준이 음악성 천재다. 진짜로. 우리 가요광장 우리 식구분들 진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 예, 그럼요. 착하다, 이쁘고. 진짜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착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자, 그래서 지금 앵콜 문의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곡 더 조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모르겠네. 사실은 앵콜 네. 전혀 준비 안 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원한다면 네. 준이가 한 번 정도 해줄 수 있어요. 혹시 그 비스트의 쇼크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봤어요. 근데 너무 잘 선택했어. 왜냐면 내가 우리 기강 씨 보고 비주얼 쇼크를 딱 얻었거든. 근데 지금 그거랑 너무 잘 맞았다. 지금 필이 딱 오셨나요? 통할 것 같아요. 완전.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쇼크 후렴 부분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음악 주세요. 자, 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you, you, go, oh, oh, tonight, so, so crazy. 절대로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아, my show. K-Show. 와우. 야, 퍼포먼스까지. 와, 이번엔 진짜. 어땠어요? 이번 무대 어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 스스로한테 잠깐 쇼크가 왔어. 그러니까 내가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에 그러니까 너무 빠져서 쇼크가 잠깐 왔나 봐. 그러면 안 됐는데. 아, 그래서 잠깐 아까 하면서 잠깐 멈칫했어. 아, 진짜로. 갑자기 감전 전기가 확 쏟더라고. 아, 그래서 약간 그 감전된 것 같은 그 느낌을 몸으로 표현하신 거구나. 맞아. 내가 그걸 표현했어. 아, 진짜로. 근데 나는 되게 과장된 표현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쇼크가 왔다가 막 이렇게 쇼크 느낌을 안 줘. 내 안에서 쇼크가 딱 와버리니까 그것만 표현했을 뿐이지.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몸과 얼굴과 목소리로 아 우리 비스트의 쇼크를 최준 씨 버전으로 들을 수 있는 날이 이렇게 오네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사실. 아, 진짜 우리 기광 씨와 이렇게 입맞춘다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기회가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인연이 진짜 깊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네. 인연. 인연이라고 하죠. 바로 나오잖아. 아, 거의 주크박스네, 주크박스. 난 몸으로 표현한 사람. 와, 진짜. 거의 웬만한 단어를 연계해가지고 진짜 노래를 바로 이어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진짜 매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팍 떠올라. 아,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냥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준비 같은 거. 뭐 2년 하면 딱 그렇게 노래가 나오듯이. 맞아. 정말 대단합니다. 한마음 농원님이 119 불러야겠는데요. 이렇게. 쇼크인 줄 알고. 쇼크가 세였었지. 감전 아닌가요? 해주시고. 김현님은 지금 내 심정이 쇼크. 네. 그리고 정소윤님 접신 중이라고. 그러니까 최준님이 얼마나 이 아티스트의 피가 흐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치.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일단 저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게 뭐냐면 접신한다는 게 내가 전기와 접속을 했다라는 뜻이야. 맞아요, 맞아요. 거의 220V 쪽에 내가 접신했단 말이야. 네, 실제로. 맞아요, 맞아요. 표현 진짜 잘해준다. 문희영님이 그리고 진짜 쇼크긴 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치. 근데 저는 진짜 이 시간 너무 즐겁네요. 우리 정말 핫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최준 씨. 이 최준 아티스트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 비스트 시대 때도 그리고 유명했던 곡 지금 픽션이랑 쇼크를 이렇게 실제로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퍼포먼스와 함께 이렇게 보고 들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감사하네요. 정말로. 진짜. 제가 더욱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더? 바보. 이게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보. 오케이. 선물 윙크. 선물 하나 줬어. 너무 좋아. 나 떨려. 덥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준님이 준이님은 여자친구한테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네. 여자친구한테 화가 났다. 여자친구 화가 났다라면 최대한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조금 이유를 들어보고 충분히 설득시켜주고 좀 달래주고 그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신 김에 한 수 더 배우고자. 최준 클래스를 열어볼까 합니다. 연애 최준만큼만 하면 된다. 연애에는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꾼 최준 씨에게 멘트 레슨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최준 씨에게 연애할 때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 세 가지를 드리고요. 멘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5초 내에 최준 씨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연애는 순발력이니까요. 최준 씨는 너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5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예, 예.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도 상황에 맞는 멘트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친이 준이가 인기 많은 걸 힘들어한다.
의심 많은 여친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은? 꽃이 이렇게 많은데 향기는 너한테밖에 안 나는데. 와, 두 번째 상황. 오래 사귄 여친이 오빠한테 질렸다고 헤어지자고 한다. 여친을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말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결국 끝은 내가 될 거야. 세 번째 상황. 첫눈에 반한 여자에게 연락처를 얻을 수 있는 말은? 예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네. 야, 진짜 센스 있게 순발력 있게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명불허전이네요. 아니요, 뭐 사실은 결국에는 진심을 다하는 게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최준 씨가 왜 그렇게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준며들었는지 참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선님이 내 심장은 널 위해 뛴다라고. 와, 이거 진짜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정말로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와, 내 심장이 널 위해서 뛰어. 와, 진짜 감동이다. 야, 고마워요. 진짜. 대신 쇼크는 오지 말기. 그리고 아까 또 최준 씨께서 이렇게 많은 꽃 중에 향기 나는 꽃은 너밖에 없어. 이 멘트는 정말 대단한 순발력이 아니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말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빠르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진짜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진짜로 꽃들이 정말 많은데 그 안에서 너한테 향기만 나. 난 너만 찾게 돼. 그냥 그게 그냥 툭 떠오르는 거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야. 사랑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오래 사귄 여친이 오빠한테 질렸다고 헤어지자고 할 때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끝은 나일 거야. 이런 멘트는 약간 연애 소설을 즐겨보시나요? 어떻게 그런 멘트들이 그렇게 쑥쑥 그렇게 나오죠? 연애 소설은 사실 그렇게 즐겨보진 않고요. 어떤 준이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준이가 사랑에 대한 고찰, 어떤 신념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촉촉하다. 촉촉하죠. 되게 촉촉한 남자다. 진짜. 나 실제로 굉장히 지금 좀 촉촉해. 진짜로. 실제로도. 어때요? 지금 좀 에어컨을 조금 올렸는데. 솔직히 표현은 촉촉하다가 좋은데 지금 난 거의 축축해. 그 정도로 지금 에어컨.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혼신의 힘을. 그렇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계신다.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쏟아야지. 아, 맞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있을 거야? 맞아요. 지금밖에 없어 우리한테. 맞아. 사랑이 너무 가득한 스튜디오 아닙니다. 맞아. 진짜. 그리고 안정환 님이 와, 멘트 하나하나 다 주옥 같다 해주시고 계시고요. 9190님, 기광오빠 제 눈에 계속 최준님만 들어와요. 큰일 났어요. 기광오빠 날 붙잡아줘.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아, 나 이거 왠지 기광씨랑 좀 불편해질 수 있겠다. 이거 조금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서먹서먹해지나? 이 순간. 이거 광며드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거 준며들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예, 하지만 뭐 저도 최준님에게 오늘 잘 배워가지고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과 이걸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광며들 수 있도록. 맞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아. 그냥 한 번만 해봐요. 그냥 뽀뽀 한 번만 해줘. 이렇게 날려줘. 그렇지. 그러면 다시 금방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뽀뽀는 사정없이 날리는 거다. 뽀뽀, 칭찬, 뭐, 사랑 표현. 아끼지 말라고. 왜 아껴, 그걸? 이거는 아끼진 않는데, 이렇게 우리 최준 씨처럼 이렇게 스윗하고 순발력 있게 이 반응하는 것 자체는 정말 저는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지금 그 멘트가 더 달달해. 더 촉촉해. 그잖아. 너가 더. 이 노래를 자꾸. 예쁘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9190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최준 씨한테 배운 방법으로 우리 9190님을 한번 붙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9190님, 예쁘다. 이거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기광 씨가 굉장히 표현을 잘하네요.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게 뭐가 좋냐면 네. 기강 씨가 굉장히 진심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이 좋은 거야. 네. 이거를 표현해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좋은 거지. 맞아요. 저도 표현을 아끼지 않는 그런 남자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네.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기광의 가요광장 4부, 오늘은 커피 한잔 할래요 특집으로 최준과 커피 한잔 할래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최은서님께서 최준님 다시 나와줘요 제발, 가광 이대로 놓치면 보내면 안 됩니다. 빨리 계약서 들어와야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얼른 얼른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진짜로 너무 좋은 표현들을 너무 잘해준다. 그렇죠? 네. 근데 진짜로 다음에 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네. 준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달려올게. 아 말씀을 해버리셨네요. 저희 강제 플러팅 음악을. 저희가 그 가요광장 그 막무가내 계약서라고 그런 게 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출연 이기강의 가요광장 출연 계약서. 최준은 이미 준이에게 스며든 광준이와 가요광장의 꼬마 아가씨들을 위해 한 달에 한번 방문해 예뻐해 줄 것을 약속한다. 이미 준이에게 중독된 해띠와 가요광장 책임지기 특약. 너무 힘들면 최준 닮은꾼 김혜준을 섭외한다. 이게 진짜... 진짜 계약서예요. 진짜 계약서예요. 예예예. 예, 예. 지금까지 많은 게스트 분들이 그렇게 막무가내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해주시고 가셨고. 네네네. 아 그럼요. 나는 좋아요. 네 인증샷까지 또 찍고 가셨습니다. 인증샷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해야 돼요? 네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네네. 그럼 뭐 난 좋지. 됐어. 진짜 제가 감사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 예, 파송송님이 크크크 야호 또 해주시고. 진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최준 씨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크크크크 보내주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문자가 가득해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준이도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기강 씨를 만나고 이렇게 일부러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니까 네네. 준이가 더 신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정말 최고. 우리 기강 씨가 정말 기본적으로 이걸 다 이끌어주셨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저는 합이 너무 좋았다. 준이와 광준이의 합이 너무 좋았다.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그리고 정말. 플러스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합이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다. 행복하네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광며들고 준며들고. 또 그리고 K1235땡땡땡님 최준님은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서로 애시당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오해 살 수 있는 걸 미리 만들 필요는 없죠. 아예 그런 자리 자체를 안 만드는 게 그렇지.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깻잎 두 자 먹는다고 이상 없어요. 밥을 더 많이 먹으면 되죠. 그럼요. 예, 짜면은 밥을 좀 더 먹으면 되잖아요. 맞아. 예, 진짜로. 자, 그리고 박주희님. 다음번엔 화관 말고 어떤 코디로 보게 될지 기대할게요.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정다희님. 언제 한번 쿨제이님도 와주세요. 좀 친하시죠? 제가 그 연이 좀 있어요. 혹시 다음에 제가 연락을 해서 네. 기회가 되면 쿨제이 씨도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죠, 진짜. 그럼요. 저도 그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네. 왜냐면 또 날이 더워지니까 그분은 좀 약간 시원하게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옷을 예.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날씨 입고. 그리고 다음에 최준 씨 오는 날은 확실하게 에어컨을 좀 더 낮은 온도로 좀 맞춰 놓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진짜 이 스튜디오 안에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일까? 우리 준이 아직도 촉촉해. 준이 진짜 지금도 촉촉해. 갈 때까지 촉촉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좋습니다. 이렇게 최준 씨와는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저 광준이와의 만남 어땠나요? 진짜로 행복했다라는 말이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진심이잖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기강 씨를 사랑하지. 오늘은 진짜 사랑받고 사랑준 시간이었어요. 너무 진짜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또 이렇게 감동을 받네요. 이기광 사랑해. 가요광장 사랑해.
모두 사랑해, 행복해, 배려해. 아,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남자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 왜 진짜 준비하는지 알겠어요. 맞아요. 진짜로. 최준 씨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준이는 앞으로 준이를 찾아주는 많은 곳에서 열심히 사랑을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계획이네요. 사랑. 사랑꾼. 사랑꾼. 진짜. 사랑쟁이. 아, 진짜. 사랑꾼, 최준. 나 너무 좋다. 고마워요. 아, 진짜. 앞으로도 이 사랑 계속해서 저희 가요광장과 함께 좀 이끌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저 광준이한테도 많이 많이 쏴줄길 약속. 약속? 아, 좋습니다. 오늘 최준 씨와 함께한 가요광장 너무나 광준이도 그리고 기광이도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5월에 다시 뵐게요. 좋아요. 네, 그럼 저희 모두 안녕. 안녕. 고마워요. 사랑해.